집주인이 너무해하고 가로로 럭키 비어 랜덤? 저기 뭐지? 하여튼 뭐 이상하고 적혀있는데 게임이 켜진 게 약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버리는데 지금? 정말 기가 막혀버리고 코가 막히버리는데? 헤르츠가 240Hz까지 나오는 게임이네? 미쳤다. 한국어가 지원하잖아! 이게 갓게임이지. 진짜 미쳤다. 아, 그치. 집중이 너무나 좋겠는데. 설마 안 되겠지? 안될리 없지. 자, 오늘 할 게임은 집주인이 너무해라는 빠진 곳 게임입니다. 시작하기. 우리 아파트에서 지내는 동안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에는 무료 슬롯 머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슬롯 머신을 사용해 동전을 획득해 임대료를 낼수 있습니다. 뭐야? 개꿀인데? 말이 나온 김에 임대료는 25코인이며 스피 5번 후에 내야 합니다. 행운의 빕입니다. 집주인 100. 외부 사시나 보네. 자, 들어가자. 뭐야? 잘 벌리는데, 뭔가? 납부 횟수. 신보를 추가하세요. 스피드 4번 후에 25개를 납부해야 되는데, 현상금 사냥꾼 인접한 도둑에게. 파괴되면은 이 신보에서 함수된 4배의 코인을 제공합니다. 하나당 10개씩 제공합니다. 아니, 되게 모르겠네. 일단, 코인? 오, 뭐야. 이게 잘 벌리는데? 뭔가 할만할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운이 뒤지게 안 좋다 해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납부 횟수. 한 쌍의, 광신도. 광신도에게 제공합니다. 광신도가 최소 3개 있는 경우 동전 한 개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뭔가 줘야 될 것만 같아. 그래도 초반에는 좀 뭔가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인드가 있긴 한데, 될것 같은데, 충분히. 그러니까 하나 더. 꽃과 동전을, 두 배로, 두 배로 제공한다. 뭔가, 게임이 그럴싸한 것 같다고 25개 납부하기. 임대료가 두 배로 증가하는 게 어딨어요? 이게 사기지, 이 새끼야. 근데 뭐 깔았는데 까야지. 파괴되면은 오 캔디를 1캔디가 1동전이라는 건가? 뭔지 모르겠네. 일단 설명이 잘안돼 있어서 내가 못 알아듣는 건지 설명을 잘 못하는 건지. 공미 동전을 뭔가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고. 도굴꾼. 뭔가 곰 맥스웰 씨에게 뭐 줘야 될 것만 같기도 하고. 곰 맥스웰 씨 돌려주고. 뭐야? 뭔가 기분이 좋은데? 일단 뭔가 이런 개 같은 개한테도 주고. 잘 벌리는데? 한개 물음표기를 제공합니다. 한 개에서 5개까지 무작위로 제공합니다. 몇 개를 받은 거지? 오, 뭐야?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치즈 50개 약 모으겠는데? 50개 모았는데? 그냥 다 사버려. 인접한 꽃. 이게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내가 뭐 상상을 할 수가 있나. 제공하고. 아니, 두 배씩은 진짜 이거 아닌데. 안녕하세요, 집주인 백씨. 솔직히 이거 사기꾼 같은데. 나만 봐도 이거 맞아? 뭔가 다이아몬드 하트. 인접한 다이아몬드 및 하트가 늑대 하고. 빨간 고추 심볼이 서로 다른 경우 코인 5개를 제공합니다. 진짜 게임 자체가 확률이네. 이게 메이플이지. 닌자 쥐는 서로 인접해 있을 때 4배. 오, 역시 한 방에 큰걸 노려야지. 근데 안 나왔네.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20번 스피누 다이아몬드가 제공합니다. 코인
코인 안 들고 이거면 나이스인데? 아직까지는 쉬운 것 같은데 나름대로 스핀 3번당 하나씩 제공합니다. 오 뭐야 4개 2개 제공합니다. 인접한 꽃당 동전을 2배씩 제공합니다. 인접한 씨앗당 50% 더 잘 자랍니다. 빰빰빰. 이게 17 뭐지? 돌릴 때마다 나온다는 건가? 치즈 곰. 인접한 꿀을 파괴합니다. 파괴한 꿀 하나당 35개씩 제공합니다. 일단 곰 하나 사놓고 그 다음에 꿀이 나온다면? 이라고 생각했을 때 꿀이 나오진 않네요. 3면 주사이면 한 개에서 세 개까지 무작위로 무조건 주사위 다섯 주사위에 5까지지. 근데 하나 떴네? 이건 진짜 아닌데. 100개 납부하고 200개인가? 150개나요? 그래도 양심은 조금 챙겼네. 양심이 좀 있긴 하나 보다. 하게 되면은 제공합니다. 뭔가 다이아몬드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긴 한데 이 아이템을 파괴해서 두 개의 신보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녹색 고추 최소 3개의 심볼이 같으면 비어있음이 아닐 때 코인 3개를 제공합니다. 2 이하로 나온 3과 3 이하인 5를 한번 다시 굴립니다. 뭔가 보험용으로 좋을 것 같은 기분? 돌렸는데 3 나왔네? 이게 시발 뭐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결국엔 곰이 있어봤자 꿀이 있어야 되는데 꿀이 없으면 어떡해. 금고 오 야무진데? 뭔가 기분이 좋아. 약간 이게 뭐가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기분이 좋은 느낌이니까 일단 돌려보면서 아 근데 꽉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이게 안 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확률이 줄어들고 일단 고마라 더 넣어봐. 3면주사위 토끼 진주 스킵 달 3개를 제공합니다. 인접한 부엉이 토끼 및 늑대가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달? 아 인접해서 해야 되나? 설마? 150개 납부하고 방 150개 된 거 아닌가? 갑자기 225개 됐네? 저 양심이 뭐 3으로 갔나 보네? 진짜 뭐지? 연결을 제공합니다. 스스로 파괴합니다. 파괴되면 10개의 코인 얻습니다. 인접한 클로바당 스페이스와 스페이드가 게임이 너무 뭔가 되게 심오하다야. 빨간 고추 오 부서져서 10개 얻었다. 현상금 사냥꾼 곰 코인 한번 타보자. 꿀이 언젠간 나오겠지 라는 마인드. 그치? 꿀이 언젠간 나오겠지. 코인 빰빰빰빰빰. 4번 후에 225를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 될 것 같긴 한데 충분히. 아 이게 스페이스바 스페이드하고 이 클로버가 제일 어렵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차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할 필요는 없지 굳이 꼭? 내가? 그치? 돌렸는데 그 시발 돌렸는데 결과가 똑같으면요 그건 돌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 더 좋은 발전이 있어야지 돌린 거지. 파괴되면 심볼에서 감소된 동전 코인의 4배를 얻습니다. 도둑 쓰레기인 것 같기도 하고 도둑 코인 파괴되면 토끼. 그런데 이번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돈이 덜 벌리는데? 나 뭔가 잘못한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잘못했는데? 일단 오면 주사위 도굴꾼 플러시 아 근데 나 스페이드하고 그걸 안 사가지고 플러시가 안 될 텐데 생각해보니까 거기까지는 내 알바가 아니니까 뭐 괜찮겠지 뭐 그치? 한 개에서 세 개까지 무작위로 돌립니다. 무조건 오면 주사이지 이거 못 참지. 5 나오면 이거 신나라 할 텐데 분명히. 근데 5가 안 나오네. 4라도 만족해야 되긴 하는데 아쉽고. 캔디 인접한 꽃과
동전을 두 개씩 제공한다는 건 두 배씩 제공한다는 걸까? 항상 두 배나 두 개나 똑같긴 할 텐데 뭐 무조건 치즈가 있으니까 쥐를 하나 사가지고 오 부쉈다 오 16코인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가 보네 그러려면 게임 자체에 약간 뭔가 무언가를 잡아먹고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일단 한 번만 더 납부하면 뭔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체리 일단 다음 납부까지 돈을 일단 벌어보자 제발 5도라 나이스 그래 돈을 잘 못 버는데? 300개 지금 몇 개 남았지? 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아 존나 별거 없는데? 꽃 216?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한번 대박 노리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대박 노릴 게 없는데? 스핀 3번당 1개? 근데 나 다음이 끝인데? 스킵 여기서 과연 60이 벌어진다면? 그럴 일은 없고요 마음이 좀 아프네 쫓겨 그거 너무하네 진짜 다시 이걸 쫓아내네? 아니 융통성이 없으시네? 아니 이건 아닌데 진짜 석탄 뭔가 꽃을 사놓고 뭔가 코인이라는 걸 정해놔야겠다 이제 머릿속에서 굴러가기 시작했지 드디어 사람답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맞지? 인접한 도둑을 파괴합니다 파괴한 도둑당 하나에 10개씩 하고 꽃을 사 하고 광신도 한 쌍마다 1코인을 추가로 합니다 티가 있는 경우 1코인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뭐 답 없는데? 캔디 납부해주고 내 돈 그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치? 무작위 제공 이게 주사위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뭔가 다른 덱 같은 거에 섞으면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녹색 고추가 너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뭔가 꽃을 많이 살 것 같으니까 치즈 항아리 아이씨 치즈 나중에 부서질 거 치즈 부숴놓고 일단 초반까지는 뭔가 나쁘지 않아 어? 어? 아니 뭐 나쁘지 않은데? 사파이어 개 광물 개 사파이어 스킵 스핀 벌 찾았다 벌 오케이 이제 꽃 탄 이 그 있고 드디어 꽃을 탄 메리트가 생겨나는구만 금과 선화 일단 비상금 느낌이었다가 모든 심벌이 서로 다른 경우 이거 이 경우 좀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다시 굴리기 다시 굴리기 오케이 무언가에 대한 보험은 쌓아놔야 되니까 치즈 체리를 사자 아까 뭐 이상한 거 얻었으니까 아니 씨발 1에서 1 돌려내도 1 나오면 이거 좀 아니죠 이게 진짜 아닌데 이거 쥐 사놓고 치즈 줬으니까 이게 벌하고 이게 꽃이 개구리인 것 같은데 안만 봐도 아까 내가 집주인 샀었지 현상금 생각구씨 나이스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체리 벌 이러면 겹치려나? 안 겹치나 보다 답이 없네? 안 겹치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해봤는데 일단 뭔가 나중에 클로버 해가지고 뭐 이상한 짓거리를 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클로버를 사고 벌금 통 스피노 30개 이하의 코인을 획득한 경우 한 개의 아이템을 넣습니다. 이 아이템을 파괴해서 안에 있는 동전의 3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심벌 3개가 파괴될 때마다 씨앗을 얻고 추가되며 씨앗은 특별급 이상을 잘합니다. 뭐 나쁘지 않은데? 아마도?
캔디, 광신도, 치즈, 치즈. 쥐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마도 고양이, 쥐, 항아리. 중첩이 안 됐으니까 똑같이 안 되겠지? 스킵. 뭔가 머리를 돌리고 있는 느낌이야. 근데 시발 너 자꾸 주사위 돌렸는데 또 돌렸는데 계속 똑같은 거 쳐나올래? 근데 진짜 아닌데 이거. 나 이러면 좀 속상한데? 한 마리당 두 개씩 되는 건가? 스킵. 인접한 꽃. 인접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네. 벌을 두 마리 사기 잘한 거.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뭉쳐있으면 내가 산 이유가 있을까? 이 개새끼들아? 돌려주고 배고시 납부하고 인상됐네. 파괴되면 이 심볼에 감소된 코인의 4배만큼 제거합니다. 하고 빨간 거 주고 현상금 수배. 파괴되면 오 이거 나쁘지 않다. 천천히 파괴되라. 한 20세대까지만 싸면 되거든. 마이다스 폭탄. 마이다스 폭탄. 자기 자신 및 인접한 심볼들을 파괴합니다. 이 방법으로 파괴된 심볼들은 진입 가치 7배를 해당하는 동전을 얻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어 씨발 나쁜 것 같긴 한데? 게임. 아 먹혔네? 아 좋됐다.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그래 너희들은 그래도 잘 해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니 정말 벌을 두 마리를 했는데 뭉치지 않으면 너희들이 뭔 소용이 있는 거니 대체. 씨앗. 스페이드. 아 스페이드. 스페이드. 오케이. 치즈. 뭔가 저번보다 잘 얻고 있는 것 같다. 쥐는 됐고. 삼면 주사위? 삼면 주사위 나쁘지 않다. 어차피 결국엔 1이나 3을 얻는데 나머지를 다 1 얻을 때 2나 3을 얻으면 좋은 거니까 늑대 2를 제공합니다. 일단 늑대 나쁘지 않지. 물통. 씨앗이 더 잘 자랍니다. 이 아이템을 파괴해서 두 개의 심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전을 한 개 더 줍니다. 비어있음에. 지금 나오면 안 돼, 지금에. 뭔가? 뭔가 더 잘 보는 것 같아. 늑대. 치즈. 치즈. 쥐가 왜 자꾸 여기서 나오실까? 여기 이러면 나 속상해. 나 이러면 좀 조금 속상해요. 오 뭐야? 쥐 개꿀. 아니 미친. 이제 쥐 쓸모 없는데? 너 이제 퇴근해라야. 너 이제 퇴근하자. 굳이 있어야 될까? 봐라 너 여기 좀 가지 굳이. 게임이 형평성을 잘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 이거 납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에? 금고는 안 부서지네. 어?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 디자인 얼리액세스 사용 가능. 끝난 건가? 아 데모 버전이라 확실히 빨리 끝나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 게임 재밌었습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데모 버전이라서 아주 빨리 끝나네 이 친구.